자, 우리 이번 장에서 히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히프의 필요성 내지는 히프가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이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으로 히프 원에 사용된 것중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 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미 여러 번 큐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큐는 피퍼의 특성을 지니는 가장 먼저 추가된 자료가 가장 먼저 반환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선순위 큐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지니는 자료를 항상 먼저 반환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죠.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최대 우선순위 큐 혹은 최소 우선순위 큐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본 교재에서는 최대 우선순위 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이런 자료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료 2, 6, 4가 차례대로 추가되었죠. 자, 이 경우 큐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가 가장 먼저 DQ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추가된 순서에 따라서 2, 다음에 6, 4가 차례대로 반환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큐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최대 우선순위 큐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환이 될까요? 예, 최대 우선순위 큐니까 자료의 값이 큰 순서대로 먼저 반환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자료가 반환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6이 먼저 반환되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가 반환되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5장 시뮬레이션 큐의 응용이었죠. 거기에서 415페이지네요. 415페이지에서 이미 이러한 우선순위 큐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우선순위 큐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자리에서 소개할 히프가 바로 이런 우선순위 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최대 우선순위 큐와 최소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최대 히프 또는 최소 히프가 되겠죠. 자, 우리는 먼저 최대 히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대 히프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예, 최대 히프는 최대 우선순위 Q에 해당되는 녀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최대 히프는 어떤 녀석이냐? 예,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는 최대 트리이면서 또한 완전 이진 트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최대 트리는 어떤 트리가 바로 최대 트리일까요? 자, 최대 트리는 또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루트 노드 값. 예, 루트 노드의 값이 전체 트리의 값 중에 언제나 최대값이어야 된다. 예, 루트 노드의 값이 언제나 최대값이어야 된다. 자,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전체 트리의 값 중에서 루트 노드의 값이 20이라서 가장 최대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트리는 이게 또 중요한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이죠. 왜냐면 부모 노드의 키값이 그리고 자식 노드의 값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노드 20 같은 경우에 루트 노드 같은 경우에 자식 노드 6과 12보다 20이 크죠. 자, 노드 6의 경우를 볼까요? 자, 6은 2와 4보다 그 값이 크죠. 마찬가지로 12도 10과 8보다 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트리가 바로 최대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 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키값이 비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레벨 차이하는 키값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레벨 2에 있는 이 6의 값이 레벨 3에 있는 값. 그래서 10보다는 작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6과 10은 서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오직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이 점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트리이면 최대 히프냐? 그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완전 이진 트리 조건이죠. 자, 완전 이진 트리는 페이지 475페이지에 보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트리였죠? 자, 레벨이 H라고 한다면 H-1 레벨까지는 예, 푸어 이진 트리였죠.
버리진 트리고 마지막 H 레벨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는 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 레벨이 1, 2, 3, 4, 4까지네요. 자, 레벨 4까지 있는데 그럼 H-1, 즉 레벨 3까지는 꽉 채워져 있죠. 포화이진 트리고 마지막 레벨 4에서는 좀 비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 중간에 하나 빈 곳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가 되려면 이 자료가 없어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20이 자료만 있다 그러면 완전 이진 트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체리 히프는 체대 트리와 완전 이진 트리 이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하는 트리 이진 트리가 체리 히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 히프는 어떻게 해서 최대 우선순위 Q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눈치가 좀 빠른 분이라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대 히프에서는 어떤 노드의 값이 최대 값이죠? 예, 그렇습니다. 루트 노드의 값이 언제나 최대 값이죠. 따라서 최대 히프 중에서 최대 히프가 저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어떤 노드만 제거한다면 어떤 노드를 반환한다면 언제나 최대 값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히프에 저장된 자료 중에 언제나 루트 노드의 값만 제거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대 우선순위 Q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소 히프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예, 최소 히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우선순위 Q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거죠? 예,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언제나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 구조가 바로 최소 if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소 if는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예, 최소 트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 이진 트리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최소 트리는 어떤 또 특성을 말하는 걸까요? 예, 첫 번째로, 그렇죠? 예, 루트 노드의 값이 언제나 예, 전체 트리 값 중에 최소 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죠.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언제나 그렇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이 점 두 가지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루트 노드 값이 2죠. 이 값은 전체 노드의 값 중에 전체 트리 값 중에 언제나 최소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값의 비교를 볼까요? 먼저 이 같은 경우 예, 6과 9보다는 작습니다. 6도 자식 노드는 8과 11보다 작고 9도 자식 노드는 12와 10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별히 주의할 사항 레벨 차이에는 값의 비교는 아니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 예, 8과 9가 있죠? 8이 오히려 9보다 더 작죠? 하지만 이 경우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왜 그렇죠? 예, 노드 9와 노드 8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즉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점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진 트리 앞서 말씀드렸죠. 예, 레벨 H까지 있다고 했을 때 H-1까지만 포화 이진 트리고 예, 레벨 H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 있으면 된다. 예, 이게 완전히 이진 트리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소 if이고요. 자, 최소 if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소 우선순위 Q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루트 노드의 값만 언제나 제거한다면 루트 노드 값만 취한다면 예, 최소 우선순위 Q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직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if도 마찬가지, 최소 if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노드 값이 자식 노드 값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크거나 같죠. 즉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히프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구현하기 전에 먼저 추상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겠죠. 자 히프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히프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연산이 어떤 게 있느냐 예, 자료의 추가와 제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심플하죠? 자료 추가는 그냥 자료 추가하는 것이고 자, 자료를 제거하면 어떤 값이 반환될까요? 예, 최대 if랑 최소 if랑 두 가지 서로 기능이 틀리겠죠?
체리프에서는 어떤 자료가 제거될까요? 예, 체리값이 언제나 제거가 되겠죠. 채소리프는요, 예, 채소값이 예, 반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이번 장에서는 예, 체리프를 위주로 살펴보고요. 자, 그럼 채소리프는 언제 살펴보느냐? 우리 저기 뒤에 9장 정렬이 있죠? 정렬에서는 예, 채소리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프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두 가지밖에 없죠. 결국은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과 자료를 제거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히프라 그러면 체리히프를 중심으로 체리히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체리히프의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입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는 트리의 마지막 자리에 임시로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예, 부모 노드와의 키값을 통해서 비교 연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래와 같은 이런 기존의 자료 if에서 새로운 자료 30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 자, 먼저 어디에 추가해야 될까요? 예, 트리의 마지막 자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자리 어딜까요? 예, 바로 여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죠? 예, 완전 잊은 트리죠. 따라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보라고 했죠. 마지막 레벨에서 따라서 예, 가장 왼쪽부터 차례대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마지막 자리가 되겠네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가득 차 있다, 꽉차 있다, 예를 들어서 꽉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위치가 예, 레벨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 레벨이 꽉안차 있기 때문에 예, 이 자리가 마지막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텝 1, 마지막 자리 임시로 자리를 저장을 했고요. 자, 스텝 2, 부모 노드와의 키 값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왜죠, 이거는? 예, 최대 트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 트리는 부모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부모 노드가 10이고 자식이 30인데, 이래서는 안 되죠? 자,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12가 되고 이 위치가 30이 되는 거네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죠. 30과 20을 또 비교해봐야 되죠. 자, 30과 20 비교해서 30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이 올라가지고 이 자리가 20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 됐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 추가한 연산 이후에 이 트리가 체리 히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죠? 첫 번째 루트 노드의 값이 예, 전체 값 중에 최대 값이죠. 그리고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예, 크거나 같죠. 그리고 예,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예, 레벨 2까지 꽉 차있고 레벨 3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로 채워져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체리히프의 자료 추가 연산은 이같이 두 가지 스텝으로 충분히 예,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체리히프의 삭제 연산을 살펴보죠. 체리히프의 삭제 연산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루트 노드를 삭제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히프의 목적 자체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차례대로 재고 반환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체리히프 같은 경우에 예, 루트 노드가 언제나 예, 최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루트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 예, 삭제 연산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트리 마지막 자리 노드의 임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식 노드와 키 값을 비교를 통해서 이동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와 같은 이런 체리히프에서 삭제 연산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루트 노드를 먼저 예, 제거하는 거죠. 예, 최대값 20이 제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스텝 2가 어떻게 되죠? 트리 마지막 노드에서 임시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리 어디라고 그랬죠? 예, 가장 마지막 레벨의 가장 오른쪽 예, 요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4가 임시로 예, 루트 노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어떻게 되죠? 예,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그 키값을 비교해서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 값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예,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의 값보다는 예, 크나 같아야 된다. 즉, 부모 노드가 4인데 자식 노드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10이죠. 자, 따라서 이 4란 값이 자식 노드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노드와 바꿔줘야 될까요?
예, 두 개의 자식 노드 중에서 더 값이 큰 값.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2가 더 값이 크죠? 그래서 6, 4와 12가 위치가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4가 아니고 1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자, 두 개의 자식 노드 중에 그 키값이 더큰 녀석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어진 새로운 부모 노드의 값이 예, 자식 노드 값보다 크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예, 두 개의 자식 노드 중에서 키값이 더큰 노드와 변경을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 4. 자, 밑에 더 이상 비교할 녀석이 없네요. 그럼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만약에 이 밑에 더 자료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4와 6 위치를 또 바꿔줘야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예,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의 키값을 비교해서 예, 최대 히프가 될수 있도록, 즉 최대 트리가 될수 있도록 값을 변경해 주는 엔스텝 3.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예, 최대 히프의 삭제 연산이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히프의 연산, 두 가지 연산, 자료를 추가하고 재간의 연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두 가지 연산 모두 각각은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죠? 아주 로그 2n입니다.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만큼의 비용이, 시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것이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가 로그 평균적으로 로그 2n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히프의 구현에 들어가겠는데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을 이용한 이진트리를 이용해서 실제 최대 히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소스로 들어가 봐서요. 예, 소스의 구성이 array heap.h 예, 파일의 노드와 실제 힙에 대한 자료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드 각각은 두 가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죠. 예, 키값에 해당되는 인트 키값 그리고 캐릭터 데이터 두 개죠. 그리고 실제로 맥스 힙, 민 힙, 최대 힙, 최소 힙은 이름은 다르지 실제 저장되는 구조는 동일하죠. 먼저 최대 노드 개수. 자, 이것은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값, 즉 배열의 크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 또 실제로 배열의 메모리 할당하고 그 1차원 배열은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힙을 생성해주는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최대 저장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아서요. 자, 힙 자체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최대 개수와 그리고 현재 노드 개수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예, 실제 배열에 1차원 배열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죠.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왜 더하기 1을 해주죠? 예, 앞서 우리 배열을 이용한 구현에서 살펴봤죠? 예,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0이죠. 그 위치는 항상 비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하기 1을 더해줬다는 점,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메모리 할당에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할당에서 했던 것도 풀이를 해주고 끝내준다는 거, 요런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대한 테크닉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를 초기화해준다. 용으로 초기화해주는 아름다운 습관.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최대 힙을 메모리 해제하는 소스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먼저 내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먼저 해제하고, 그다음 휘차출 해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핵심적인 또두 연산, 자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힙을 구현함에 있어서 배열을 이용한 이진트리, 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 자세한 알고리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죠. 478에서 479페이지 사이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인덱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예, 배열에서 위치입니다. 그렇죠? 배열에서 위치. 자, i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라고 했을 경우에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예, 인덱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2분의 i 단 소수점 자료는 보인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i가 3이다. 그러면 부모 노드는 2분의 3이니까요. 1.5 소수점 볼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노드 I가 배열에서 I 번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왼쪽 자식 노드는 예, 단순히 2를 곱해주면 되고요. 오른쪽 자식 노드는 예, 2를 곱해주고 더하기 1을 해준다는 거, 요 조건을 이해하시고 예, 암기하시고 밑에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추가하는 알고리즘 살펴볼까요? 자,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먼저 예, 마지막 자리, 마지막 위치에 임시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심플합니다. 현재 저장된 개수에다가 1을 더 더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예, 마지막 위치가 되는 거죠. 예,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2. 그러면 이제 부모 노드와 킵값을 비교를 통해서 위로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예, 최대 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대 트리에서는 부모 노드의 킵값이 언제나 자식 노드의 킵값보다는 예,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while문 루프를 도는데 i가 1부 1이 아니다. 그러면 예, 루트 노드 일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루트 노드가 아닐 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2분의 i 나왔네요. 그렇죠? 2분의 i. 자, 2분의 뭐였죠? 이거죠? 부모 노드의 인덱스. 자, 여기서 소수점을 버리는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예, C에서는 그냥 단순히 2분의 i 이렇게 해도 이게 정수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형변환이 발생하면서 소수점 자리값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그 다음 예, 만약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부모 노드의 값을 어느 위치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예, 자식 노드의 위치로 예, 옮겨주고, 즉 예, 부모 노드가 있는 거죠. i 2분의 i 있다고 했으면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두 개 위치를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경우는 예, 2를 밑으로 보내고 10이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예 2분의 i를 대입해줍니다. 즉 부모 위치로 올라가서 다시 그 상위의 값과 다시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둔다는 것. 즉 부모 노드의 키값보다 자식 노드의 키값이 더 크다. 그러면 계속 루프를 둔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 루트 노드를 만날 때까지 계속 둔다는 얘기죠. 이 while문을 마친 다음에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바로 그 위치가 최종적으로 예,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자료가 저장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 위치에다가 새로 추가된 자료를 넣어주면 연산의 자료 추가 연산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 그 C소스에서 살펴볼까요? C소스에서는 먼저 처음에 제약상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저장 개수와 같다 그러면 이미 가득 찼죠?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그런 제약상을 먼저 점검해주고요. 그다음 소스는 앞서 살펴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위치, 저장된 마지막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사코드에서처럼 그의 마지막 위치를 찾아서 while문을 돈다 그랬죠. 이 while문의 의미가 뭐였죠? 예, 루트 노드를 만나기 전까지 루트 노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루트 노드가 아닐 때까지 루프를 도는 거죠. 어떻게? 예, 부모 노드, 예, 부모 노드와의 키값 비교를 통해서 만약에 키값이 부모 노드의 키값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예, 부모 노드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내려오고 자기 자신은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while문 조건을 통해서 입력될, 추가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 추가된 자료를 대입해주는 식으로 실제 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대 if에서 최대 자료를 제거해서 반환하는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자료의 추가와는 반대로 삭제하는 연산은 루트 노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제거하는 것은 언제나 예, 루트 노드죠. 여기서 루트 노드가 0이 아니라 인덱스가 1이라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루트의 마지막 자리 노드를 임시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자리 뭐죠? 예, 현재의 커런트 노드 개수, 그게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이 마지막 자리 노드가 임시로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루트로 일단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즉 위치 인덱스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루트 노드가 이미 제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간소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텝 3으로 가서요. 자식 노드와의 T값 비교를 통해서 최대 트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노드부터 시작하니까요. 페런트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자식 차일드 인덱스 값이 2가 됐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어떤 거죠? 자식 노드 중에 왼쪽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왼쪽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도는데 자, 월문 도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차일드 인덱스가 현재 마지막 위치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while문을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while문의 첫 번째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 중에서 어느 자식 노드와 어느 자식 노드가 부모 자식 노드와 그 부모 노드와 값을 비교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if 부분 볼까요? if child index가 현재 element case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교할 대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end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냐면 child index에 있는 key 값과 child 더하기 1의 key 값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child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엄밀히 얘기하면 왼쪽 자식 노드라고 그랬죠. 차일드 닭 1이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오른쪽 자식 노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른쪽 자식 노드의 키값이 왼쪽 자식 노드보다 크다면 부모 노드는 어느 노드와 비교를 해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 자식 노드와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일드의 값을 인덱스 값을 1 증가시켜줬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이 부분은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의 키값을 비교해서 혹시 만약에 오른쪽 자식 노드의 키값이 크다면 부모 노드와 parent와 오른쪽 자식 노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템프 위치가 뭐죠? 예, 지금 점점 루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내려가는 그 녀석이 되겠죠? 그 녀석의 값이 child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최대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브레이크 while문을 빠져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예, 현재 부모 노드의 값이 부모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 노드의 값이 예, 부모 노드 값으로 올라가지고 그렇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 여기가 10인데 자식 노드 값이 20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두 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입니다. 자식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여기가 20이 되고 자식은 이제 다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차일드 값의 인덱스를 패런트로 놓고 그리고 차일드 값은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부모 노드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새로운 예, 왼쪽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노드가 돼서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계속 완전 3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대입을 하고요. 계속 조건을 검사하고 최종적 while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추가될 적절한 위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대입해 주는 것으로서 예, 자료의 삭제 연산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C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검사를 하죠. 현재 반환할 노드 개수가 있는지 루트 노드가 있는지 점검을 해주고요. 그래서 반환되는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활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반환되는 노드의 값으로 루트 노드의 값을 대비해주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부터 스텝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포인트를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수를 1 감소시켜줍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되었고 자, 이제 부모 자, 가장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로 내려오면서 적절한 위치를 변경해 주는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제일 마지막
노드까지 왈문을 돌면서 루틴을 실행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부모 노드와 비교할 자식 노드 중에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른쪽 자식 노드가 더 크다는 비교 대상으로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게 자리를 대해줬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비교 대상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적절한 그 위치를 찾은 거죠. 이 경우는 브레이크 빠져나가서 while문 빠져나가서 해당 위치에 그 자료를 대비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 위치에, 그러니까 기존의 마지막 위치가 루트 노드로 갔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가 적절한 위치에 이제 대비된 거죠. 자,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일드 위치에 있던 자료 값을 부모로 올려주고, 그리고 인덱스를 재설정해 줘서 다시 while문을 계속 도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실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hat if을 이용한 example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자, 예제 프로그램은 10, 40, 30, 20, 50 이렇게 5개의 자료를 차례대로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를 해준 다음에 화면을 출력해주죠. 그런 다음에 값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반응될까요? 최대 히프니까 최대값을 지닌 50이 반응되고 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화면을 출력해주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자료에 반환 제거 연산할 때 반응되는 노드가 메모리를 할당했기 때문에 해지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사용 끝난 다음에 힙에 대해서 제리프에 대해서 메모리 해지를 해준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실행을 시키면 54312 추가되었고 52 제거된 이후에 4231 이렇게 출력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우리 앞서서 살펴봤죠. 배열을 이용한 구현에서 제리프가 어떻게 저장되고 차례대로 제거되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실제로 그래서 이 출력 내용과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그려본 내용이 동일한지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꼭 반드시 체대이프에 이 자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